존경하는 87만 화성 시민 여러분, 원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국하신 호국 영령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서철모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고 우리는 왜 이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우리 화성시와 우리 화성시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의회 배지를 달고 의원 생활을 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변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화성시 행정부에 전달해 변화된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당시 다짐했던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다짐을 하나 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의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거리에서 떡을 사 먹고 장원급제하였다는 저잣거리, 떡전거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병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지금의 떡전거리 병점에는 떡집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우리 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어렸을 적 제가 살던 동네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제 기억 속의 병점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병점역이 있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1번 국도가 병점의 심장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큰 길 옆으로는 상점들이 있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성이 산업화가 되기 전 농촌 도시였을 때에는 병점은 화성의 관문이었고 얼굴이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돌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병점 사람들은 내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 날 하늘 위를 덮은 만국기 사이로 종이 비행기 대신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전투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비행기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볼거리였고 활주로를 향해 내려앉는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은 멋짐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적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기억은 이윤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할 때의 기억입니다. 반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던 우리들에게는
비행장 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변화와 개발의 바람이 이곳 병점에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 병점 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옛 병점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고 20만의 인구가 오늘날 100만 인구를 바라보게 된 그 시점은 바로 병점 택지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초창기 병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방향은 지금의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방향성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화성시에서는 미래도시 화성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 가성비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사람과 차들은 많은데 도로는 좁고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편히 쉴 만한 공간이 없어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 인구는 더 늘어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고마움의 전투비행장은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주범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더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점 사람들은 화성의 관문이라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동탄 일신도시가 개발되고 수도권 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동탄 이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화성의 중심축은 빠르게 동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서울보다 1.4배 넓은 화성은 대한민국 성장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승격 20년이 지난 화성의 위용은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병점의 모습은 화성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도심은 제가 어렸을 적 보고 자랐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 병점 택지 개발 지역은 동탄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크게 화려하지 않은 채 소박한 동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선거철만 되면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지역 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역 주민분들은 상대적인 허탈함에 긴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동탄의 집값 상승에 비해 요지부동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병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원망의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최근 그동안 멈춰버렸던 동부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주민분들의 움직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 중 비산지구 개발은 그동안 소외당해왔던 화성시의 동부권 개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비산지구 주변 지역분들은 분노 조절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부권의 다양한 민원, 특히 비산지구 개발, 전투기 소음, 하수 종말 처리장 악취 민원, 영점권 도시재생 사업, 수원 화성 간 경계 조정, 동부 보건소 등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숙원 사업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동부권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나와요. 네, 시장님 오래간만에 또 이 자리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요. 6개월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예, 기회가 된다면 좀 자주 뵙고서 시의 많은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시정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벌써 여기 의원님들과 같이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 75%를 달성하셨다라는 제가 기사를 좀 봤었었고요.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고생을 하셨기에 그 정도의 달성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0%를 달성하기 위해 아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임기 동안 그러한 소홀함이 없이 우리 화성 시민을 위해서 남은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동안 어떻게 또 시정을 꾸려오셨는지, 또 남은 시간은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시정을 끌고 가실지 간단하게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시정 질의하면 우리 임채도 의원님이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서 항상 가장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도 항상 좋으시고, 아까 제 공약 달성률이 75%라고 했는데요. 저는 뭐 공약 달성률을 채워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공약에 대해서 좀 재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듣고 타당을 포함해서 이 공약을 재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약을 하다 보면 다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많은 시의원님들도 공약이 낸게 지켜질까는 별개의 사안으로 남을 겁니다. 또 아쉬움이 있고. 저는 시장이 되고 제일 중시한 철학은 제가 할 거와 구시장이나 기초일장이나 실국장이 할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시 현안에 다 매달려서 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하고 당선됐거든요. 저는 그 아주 자부심 있게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국제테마파크 얘기했지만 아무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청와대를 찾아가고 총리실을 진짜 의원만으로 더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전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했고, 국제테마파크 역을 유치한 거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이 신안산선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 안에 거는 살림은 매우 중요하지만 경험이 훨씬 많은 부시장님이나 기술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거를 소중히 하면서 저는 외부적인 요인을 해서 화성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거에 제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훨씬 더 많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네.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 아마 우리 화성시에 많은 자양분으로 내려앉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실행으로 잘 옮겨주셔서 시민분들이 정말 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 이해하고 또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한 부분은요, 우리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모두 발언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북권에 대한 특히 이제 병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민원성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런 현안 문제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화성에 특히 이제 병점지구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철학이 여기에도 좀잘 녹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오전에 김효상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비산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내용은 똑같지만 이 부분이 왜 제가 질문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가 6월 10일 날 우리 정례회를 시작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건희 컬렉션을 화성에 유치해서 우리 화성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상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게 진행사항이 여기서 혹시 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어려우시면 간략한 뭐 것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음날 아침에 시에서는 TF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지자체부터 저희가 월등히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곧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저는 시정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수 없는 거를 한다고 자꾸 먼저 하는 게 오전에도 우리 김효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희망 고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무엇을 얘기하자, 우리 화성이 뭘 유치하자 하면 사전 준비가 돼야 돼요. 저희가 기초단체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겠다는 자료를 싹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했어요. 그냥 선언에 지나지 않아요. 뭐 우리 가까운 오산시도 했죠. 그냥 선언만 가져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치 행위에 지나지 않다. 의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의원님들은 야 이거 유치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맞추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를 하다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만 했을 때 그게 주는 파급 효과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냥 선언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훨씬 더 제가 그 이후에 뭐 문체부 장관도 만났고 다른 필요한 부서 사람들도 만났고 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건 아직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많이 조율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고 안 되고는 또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 했을 때 그런 게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분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좀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8일 이 시정질문하는 날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를 받았는데요. 아마 시장님께서 질문 요지서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좀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런 연유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네, 그런 궁금증하고 의구심들을 제가 시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받아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좀 답을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아마 이 기산지구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으로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지금 표류 상태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갈팡질팡 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일부는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8월 3일 날 우리 지역의 그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가 아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반월지구 지역은 그러니까 민간 사업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또 시민분들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대로 국외가 지정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상당한 분들이 시의원이나 시장을 하기 전이었고요. 그 2018년도에 저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전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어디에 어느 걸 하든 간에 그게 과연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게 물음표였습니다. 근데 반월지구는 워낙 작았고요. 기산지구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살면서 옛날에는 단순히 잠만 자면 되는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뭐 역사를 장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민들이 내가 여기 자면서 회사를 다니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내 삶을 온전히 보내는 공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쓸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2018년 7월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그때 서명했으면 끝났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다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개의 속성이 좀 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또 질문하실 거라 그건 또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9년 1월 8일 날 시장님께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한 200억의 기부 체납을 하면 주민 제한 사업,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죠. 이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것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저기 그냥 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업을 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건설회사를 물어봤더니 기산지구 하나 하면 뭐그 시행사가 한 8, 900억 먹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5군데 이상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 참여 제한 방식으로 하면 우린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화성시에 상당히 많은 주택 공급 사업은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시민의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고 우선 제한 방식으로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 방식 제가 여기 세대 수는 좀 봐야 되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1,400여 세대를 짓는 거로 해서 당신들이 똑같은 제안을 하면 민간 수용 방식으로 반월동처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건 인구와 세대 수를 증가하는 걸 가져왔고요. 1,400세대인데 한 1,600세대로 세대 수를 올려달라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삶에 매우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걸 대략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동의 충족률도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처음 어긴 건 시가 아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공공개발하려던 안을 그대로 가졌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듯이 행정하고, 우리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00억 가량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 500억 대고 그걸 미쳤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 200억 준댔다, 300억 준댔다. 나중에 공공개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500억 내겠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논란이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작년 9월 10일이죠. 의회에서 그 SPC 설립 조례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의회에서 그 주민 제한 사업,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겠죠. 이거를 약속했는데 화성시에서 이후 진행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전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의회에서 주민제한 사업을 약속했다는데 누가 약속했는지 주체가 누구죠? 그러니까 저기 시민들이 예, 이게 이제 제안한 거라. 이거는 시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저한테 예, 준 질문을 저희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민분들은 그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아마 이게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7월 28일 날 지구 지정이 아마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은 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시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도 김효상 의원이나 황강용 의원이나 우리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박연숙 의원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지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TF를 제안했고 그 TF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TF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이 맞고 요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게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고 네. TF를 만든 목적이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서 네,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그 주민분들께서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는데, 혹시 시장님의 생각은 혹시 간담회를 가지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TF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쪽에 의원님이 네 분이나 이미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회에서 시민 입장에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행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먼저 제가 시민들과 간담회한다는 건 제가 천수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뭐 쇼하듯이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TF에서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던 TF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속도감 있게 투명하게 좀 로드맵을 좀 발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계속, 그건 오전에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네네.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21년 1월 4일자, 이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은 주민 제한 사업 제안서를 전제하고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에 그 밑에 한 줄이 있는데, 이 향후에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상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해달라, 그 밑에 좀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제 TF팀을 이제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건을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설계를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뭐 토지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주민협의체에 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혹시 이 토지주분들이 그 안에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에서도 임채도 의원님께서 가정이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개발에서 공정한 것을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그 토지가 평질 변경됨으로 인하여 차액을 얻는 거에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갈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농지를 시에서 용도 변경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토지 이익을 다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그 땅을 살때
10년이 전이었든 5년 전이었든 20년 전이었든 농지의 값을 주고 샀을 겁니다. 아까 병점역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병점역 앞에 땅값을 주고 샀을까요?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병점역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은 공공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 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TF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제 보고 계셨을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은 또 우리 시민분들께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병점의 이게 택지 개발 지구라는 것이 지금의 개발의 방향하고는 좀 많이 틀렸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뭐 공원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 공간 자체가 없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산지구가 아마 2014년도에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행정, 그다음에 이런 뭐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부분들을 공원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개발이 돼서 그 지역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질이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생활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2026년에 인도건선이 개통되면서 아마 그 능동역이 그 주변에 역으로 개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같이 한번 넓게 폭넓게 좀 보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산지구 관련 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그 병점 지역의 현안 사업들인데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그 동북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랫동안 진행 안 되고 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많은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 구청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많은 의견을 시민분들에게 수렴을 했었던 거로 알고요. 있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반발하는 그런 기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구청체제로 갔었을 때 특히 이 동북권에 지금 이제 동부출장소가 있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이게 구청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한참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9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과연 맞을까 현실에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 시장님께서 이 동부 출장소를 향후에 이제 구청 체제로 전환했을 때 혹시 뭐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큰 현안이라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거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듯이 병점이 화성 전체적으로 관문이다 이런 생각에 크게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정책을 짜면서 기산지구 하나만 봐도 지금 3년 동안 표류하는 것처럼 됩니다. 앞으로의 시의 정책 방향은 시간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병점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는 이미 저희가 선정된 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한 지는 그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한 거를 오늘 기준으로 저걸 하는 게 맞냐 보고 행정을 추진하는 거지, 물론 거기 미래적인 로드맵도 같이 짭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은 국가의 방향성에서 맞춰서 사업을 넣으면 그 사업을 따게 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리가 응모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도시재생 누리호 사업을 할때 우리 의견을 뭐 그때 권치승 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지만 미리 이런 걸꼭 넣어달라는 걸 넣으면서 나름 내부 협상을 하면서 좋은 안을 전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안을 전 존중해 가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구청제가 생긴다면을 떠나서 구청제가 안 생기더라도 이 병점역을 포함해서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되지. 이게 뭐 구청이 된다는 가정에서 짜는 것보다 구청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아까 지하의 문제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그 옆에 지금 병점역 앞을 이미 한두달 전부터 화성시에서는 광장을 더 늘리는 개념으로 이미 검토가 부서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네,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그 동부출장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부지재생 사업으로 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들어오고, 1층하고 2층은 이제 동부출장소가 들어오고, 3층, 4층은 청년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5층부터 14층까지는 청년 주택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구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저 건물이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용도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좀 미래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저 부분이 결정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이 들어왔을 때 생각도 한번 미리 가져봐야지만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죠. 오늘 요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요 부분에서 하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해질 때 만에 하나 구청이 생겼을 때 구청이 역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번역이 나눠진다면 그건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합해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 구청사가 들어와야지 여기를 구청사로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네, 어느 아니 이제 위치가 염두에 제가 돼 있지는 말씀드린 않습니다. 부분은 뭐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에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이 병점역 뒤편으로 만들어지려고 계획이 됐었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병점에 공공항 대응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관을 지금 서부권에도 지금 설치했고 최근에 동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저희가 1차 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때 조건부로 동탄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면 이거 설치하면서 병점, 그러니까 동부권에도 이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를 했었었었는데요. 들려오는 메아리는 이게 설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저는 이제 의구심이 좀 생겼고요. 이게 2021년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 동안 공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의 시민 인식도 조사를 결과를 해서 배포를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 뭐77% 되시는 분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공공이 이전해 오는 것은 반대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서부권은 말할 것도 없이 9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특히 이 병점의 진안동, 병점 1, 2동, 반월동에는 약한57% 정도의 반대 의견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이상이 되는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역에서도 공공항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건 뭐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한 부분이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최근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 병점역 뒤에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분명히 여기서 집단 민원이 걸릴 수가 있다. 머리 위로 2km밖에 안 되는 군공항이 있고요. 머리 위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전투기가 회전하는 공간 위에 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준비를 해달라. 1년 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돼서 4월 달부터 입주가 올해 되었는데 많은 지역의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성 항의를 하시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또 전화를 드려봤더니 집단 민원을 하려고 또 준비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저분들이 이 소음으로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요. 병점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수원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는 사진은 3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엊그제 찍은 사진인데 이 남부통합공항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저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현수막을 개첩을 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57%의 주민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90%의 시민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동탄도 마찬가지로 80, 90% 정도 되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 이전하는 것을 조금 더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되려면 지금 평균 점수보다 좀 낮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갈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점수가 낮은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야지만이 쉽게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게 홍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께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병점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부서랑 얘기할 때요, 홍보관 설치를 긍정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종에 논의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분공항 화성 유치 반대 홍보관입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부와 동탄에 있는 거는 분공항 홍보관인데 분공항이 화성의 서부 지역으로만 안 된다는 홍보가 본질입니다. 근데 병점에 세웠을 때그 홍보가 민민 갈등을 더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부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분공항을 화성 서부로 이전은 반대합니다. 이 홍보관을 만들었고 홍보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되겠나 검토를 부서에서 했는데 부서에서는 그게 문제가 좀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실무 부서의 판단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분공항 이전 홍보관이 아니고 분공항 화성으로 이전 반대가 한 90%의 목적이 있고 나머지는 분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적극 찬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병점에 설치됐을 때그 안에서의 다시 다른 갈등이 더 야기되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계신 시의원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그쪽 의원님들이 그런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분공항 화성 위치 반대 홍보관이 필요하다라고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이 판단을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 화성 시민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남북 이런 평화 협력 시대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군공항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아마 아니 동과 서해 그다음에 동부권 동탄권 모든 시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힘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지역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서부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동탄권에서는 이렇게 스크린 연습장에 가서 이러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는 이러한 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음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수종말 수원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특히 기류 정체되고 이렇게 우기 때 되면 이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특히 매년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수원에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미온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강하게 수원에 좀 질책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드릴게요. 아니, 답변 아, 안 네네, 주셔도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화성하고 수원하고 이 경계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19년도 10월 21일자로 제186회 화성시위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이 돼서 이게 교환이 수원하고 행정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물론 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원과 화성이 동일한 면적 대비로 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민원이라든지 예전에는 우리 지금 7월 1일자로 우리 함백산에 우리 화장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인근 도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개발을 못하기 위한 반대 운동을 수원에서 계속 전개를 했었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원에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든 아니면 여러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화성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화시키고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대처가 미온적으로 가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 안에서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 조정할 때 우리가 좀더더 주도권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수원에다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경계 조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의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경계 조정 문제가 화성시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고, 또한 아까 말한 저희가 화성하고 수원하고 하는 과정에 좀 전에 질문이셨지만 수원 군공항 문제에서 수원시장하고 나름 크게 합의한 게 수원시장으로서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겠다는 언급은 최대 안 하겠다. 그 약속을 3년간 계속 받아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3년간, 이제 내일 모레면 만 3년 되지만, 수원시장님이 수원공항을 뭐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언급을 크게 한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잘못 나가면 저한테 매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 나가는데 우리 의사랑 다르다는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했던 협객 터널 같은 경우도요, 수원에서 원래 거기다 김치박물관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를 몇번 만나서 받아낸 겁니다, 그것도요. 또한 인정할 부분에서 하나의 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 수원하고 화성하고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많이 가지, 서울 사람이 화성을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버스 정거장이고 뭐고 교통 불편이 가장 최대의 문제였는데, 동탄 플러스 병점 플러스 서부 지역이
수원으로 많이 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일체 대중교통 노선을 안 내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받아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아쉬움이 네,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수원하고 협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현장을 갔다 온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요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 가지 그 동북권의 현안 사업들 중에서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들이 동북권에 있어서 쭉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월 1일자로 우리 화성시의 보건소가 화성시 보건소, 그 다음에 동탄 보건소, 그 다음에 동부 보건소 이렇게 3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화성시와 동탄 보건소는 4급 차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부 보건소만 5급 사무관이 지금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많은 우리 의료라든지 또 지역에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소외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여기도 다른 보건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봉담에서 우리 화성 시청 올 때요. 우측으로 보면은 화성 톨게이트 옆에 이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요. 여기에 도시숲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제보를 좀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12 사업으로 19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산림청에서 뭐 녹지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 녹화 사업, 그 다음에 이런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으로 지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왜 굳이 12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전태 얘기를 해서 한번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대략 어떠한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제 감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되고 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요. 영향력이 그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다른 어디 의회나 아니면 산림청하고 작업을 해서 이 숲을 이게 국유림입니다. 없애고 이천으로 가는 거로 합의가 거의 끝났었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는. 왜냐면 여기 도시숲, 이 숲을 개발해서 민간업체한테 개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천에 다섯 배 정도 되는 땅의 규모를 사서 산림청에다 줄 테니 그렇게 하자 해서 산림청 최고위까지 거의 다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지만 이건 화성의 녹지인데 이 녹지를 민간인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 화성시에 있는 국유림이 2천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개발업자는 많이 준비를 했었겠죠. 그래서 중단이 되면서 저희가 여기에 그러면은 도시숲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제안을 해서 이 도시숲을 유지할 거냐 해서 거꾸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대신에 당신네들이 산림청 땅이니까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하면 영원히 화성이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냐 해서 다시는 민간업체도 못 넘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무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딴 데들은 이거를 민간업자가 저걸 똑같이 개발하고 아파트를 중간에도 지면 된다라는 논리였고 근데 저희는 민간업자가 저걸 사들이면 민간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입장이고 또한 앞으로 저기를 추가로 하는 사업은 이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준 거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걸 도사업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거는 매우 중요한 저희가 2천으로 딱 우리 국유림을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산림자원과하고 산림청의 도시조성과의 그 사무관 두 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산림자원과에서는 이그숲 조림을 위해서 1,390억 원의 국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관련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는 이 사업이 본인들 도시숲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다 예산권을 넘겨서 기재부에 요청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일단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시비로 100%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어쨌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매칭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세저감이라 그러면 이 수소차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쪽에다 좀더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는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원칙을 넘어 공존에 대한 단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공존, 사전적 의미로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서로도와 함께 존재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옳음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존의 가치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산지구 개발권을 비롯한 동북권의 여러 질문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실타래 풀리듯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동북권에는 아직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 동북권의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거친 생각과 그걸 바라보는 서철모 시장님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화성 시민분들에게 우리 화성의 문제 해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화성시는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큰 도약을 하는 성숙한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백만 대도시로 가는 화성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87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